항만 물류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들이 1,000,000 일자리 창출을 위해 팔을 걷었습니다. 해양수산부는 국토교통부,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주최한 물류산업 청년 채용 박람회가 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렸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박람회는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조에 부응해 물류 분야 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이날 참가 기업은 현대상선, 고려해운 등 주요 선사를 비롯해 한진, KCTC, 동방 등 주요 항만 물류 기업까지 국내 굴지의 물류 기업들이 청년 일자리 채용에 나섰습니다. 이외에도 4대 항만공사 및 관련 공공기관과 스타트업 등 60여 개의 기업이 이번 박람회에서 자리를 빛냈습니다. 특히 올 하반기 합동 채용을 추진하는 4대 항만공사는 이번 박람회에서 통합 채용 설명회를 개최해 항만공사 취업을 준비 중인 구직자들의 갈증을 해소했습니다. KSG 뉴스 유준현입니다.